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우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세 형성의 절대적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요. 시세 형성의 절대적 원리를 모르면 100점 100패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시세 어떤 메커니즘, 원리를 모르고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그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반대로 정확한 어떤 메커니즘을 알면은 우리가 성공 투자에 좀더 바짝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아래 글 보면 이 시세라는 것은 주가는 극소수의 거액 투자자와 절대 다수의 소액 투자자 간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1000억까지는 한 사람과 1억까지는 천 사람 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1000억까지는 한 사람은 주가를 언제 매집하겠어요? 당연히 저가에 매집하려고 그랬죠. 악재가 지배할 때가 대체적으로 저가가 되겠죠.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그때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주가를 언제 팔겠습니까? 당연히 고가에 팔겠죠.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호재를 언폐물 삼아서 주식을 분산한다. 이게 조셉 그랜빌의 핵심 이론이기도 합니다.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을 하고 호재를 언폐물 삼아서 주식을 분산한다, 팔아먹는다. 이 무서운 시세 형성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논리라고 봅니다. 한세 개장으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 두 번째는 이제 그랜빌의 그 목욕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파동에 따른 대중투자 심리,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고요. 일단은 그 1강,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비중이 높습니다.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이죠. 제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로 형상화를 시켜 놓은 거죠. 이 지금 이제 표시되는 이 C파라고 그러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락 파동의 이제 마지막 파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 충격파라고도 하죠. 주가의 마지막 말기, 주가 바닥 국면에서 아래 이제 거래량이죠. 이 베이스 물량, 매집 물량이라고 그러죠. 매집 물량이 최초로 개입이 돼요. 언제 개입이 되느냐? 악재와 불신에 의해 매집을 하는 거죠.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을 때, 투매가 나올 때, 그럴 때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잘안 빠지죠. 이제 그 기간 조정과 함께 저점을 서서히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1파동이 출발이 됩니다. 상승 충격 1파동, 3파동, 5파동을 우리가 흔히 운용 물량, 주식을 띄우는 물량이라고 봅니다. 베이스 물량 당시에는, 초기 베이스 물량에서는 악재가 지배적이죠. 대중이 사실 그 시장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파동이 출발하면서 악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서서히 이제 호재거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기로 따지면 경기 침체에서 서서히 이제 경기 회복 신호들이 나오나 시장은 이제 악재가 지배를 하는 거죠. 조셉 그랜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파동은 반드시 악재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월 오브 워리,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파동 단기 조정 후에 이제 3파동과 5파동인데, 5파동은 어때요? 철저하게 이제 호재가 지배를 해요. 대중도 이제 그 굉장히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즉 1억까지는 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주식을 사고 싶어요. 더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착시현상이죠. 그동안에 오른 거에 따라서 이게 학수화가 됐기 때문에 더 오를 것 같은 착시현상이 어떤 그 대중 집단 사고화하면서 대중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세력들은 호재를 언폐물 삼아서 주식을 분산하는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된다고 봅니다. 자, 사례 종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목이죠.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사실 그 저희 그 연구소에서 셀트리온을 뭐 3만 원, 4만 원 때 많이 추천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막 거의 4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고, 물론 이제 저희가 추천해서 못 오는 것도 많은데, 이것은 성공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셀트리온을 보면은요, 2013년 4월 달에 최악의 상황이 나왔어요. 악재가 뭐 절대적으로 지배했죠. 이때 이제 어떤 악재였냐면,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식회계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식회계. 그 다음에 회사 디폴트설이 나왔어요. 그 대주주가 이제 그 주식을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렸는데, 주가가 빠지면 어때요? 이제 뭐 우리가 마진콜이 생기는 거죠. 이때 당시 보면은 뭐 말, 뭐 어마어마한 악재가 지배했어요. 회사가 곧 부도가 날것 같은 그런 악재가 지배했기 때문에 대중들은 당연히 살 수는 없고요.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아. 이때 당시 2만 2천원대까지 빠졌는데 만 원도 깨질 것 같은 그런 대중 집단사가 동시에 결성되면서 다 투매를 일어났어요. 매도의 극점이죠. 셀링 클라이막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2,000원대에서 더 이상 팔 세력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겠죠. 주가는 매도와 매수의 싸움인데, 잠재 대기 매도세마저도 다 이탈이 돼버린 거죠. 거기서 이제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미집을 하고, 앞서 우리가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 과정에서도 봤듯이, 이게 이제 베이스 물량이 들어간 거죠. 세력들은, 워낙 악재 크기가 컸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대량으로 매집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서서히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때는 여전히 악재가 지배해요. 야, 저거 저 분식회사다. 야, 저거 뭐 디폴트 가능성도 있었다. 혹은 중국에서 옛날에 임상을 했는데, 그건 가짜 뉴스였어요. 중국에서 임상을 했는데 사망을 했다더라. 악재가 지배하는데 서서히 호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기관들 추천 보고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악재가 계속 지배해요. 그러니까 악재에 의해서 오른 주식이 굉장히 센 거죠. 역시 그 조셉 그랜빌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조셉 그랜빌은 악재 속에서 오른 주식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거나 오르면 크게 오른다는 거죠. 악재 속에서 올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구간이죠. 호재가 지배하는 구간. 호재가 드디어 10만 원을 돌파해서 이제 거의 뭐한 40만 원, 38만 원대까지 오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절대적으로 호재가 지배했고요. 모든 증권사 보고서가, 보시면 알겠지만, 셀티온에 대한 그 강력 추천 보고서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절대적으로 호재가 지배하면서 어때요, 주가는? 당시 이제 매출이, 여기도 표시를 해놨는데, 매출이 9,500억, 영업이익이 5,000억이었어요. 사상 최대였어요. 사상 최대인데 주가가 어떻습니까? 38만 원대 고점 찍고, 지금 현재, 오늘이 오늘 8월 28일이죠, 오늘. 예? 5만 원이 깨지죠, 5만 원이. 아니, 죄송합니다. 15만 원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이, 이게 뭐 셀티온 하나만이 아니라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다 해당이 되는 거. 자,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주식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보면은 흥국 FMB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사례 종목을 찾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런 유형이지 않, 최근의 유형입니다. 최근의 유형. 역시, 작년 11월달에 악재가 났어요. 공매도 과열 종목이다. 뭐 소수 지점, 뭐 소수 계좌 집중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나오고, 그 악재를 통해서 어때요? 아래 거래량 보면 매집이 돼버려요. 매집이. 이게 베이스 물량이라죠.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하락이 저지가 되고 저점이 꾸준하게 상승되죠. 운용 물량이 발생돼요. 운용 물 주가를 띄우는 물량이 개입이 되고,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호재가 지배래요. 대량 거래가 터져요. 이게 매도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을 때가 사실 세력이 절대적인 매도 관점이 되는 거고, 반대로 대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장 팔고 싶을 때가 이제 우리가 세력들은 매집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지만, 시세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극소수의 거액 투자자와 절대 다수의 소액 투자자간의 싸움인데, 극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은 대중이 가장 팔고 싶어 할때 주식을 사서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때 주식을 매도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 사례 종목만 아니라 사례 종목 이후에 지금 그러한 현상으로 앞으로 주가가 좀 제법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이 또 어디 있겠느냐. 지금 시황 자체가 오늘이 이제 8월 28일인데 오늘도 뭐별 볼일 없어요. 워낙 그 미중 무역전쟁 악재가 절대적인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절대적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사실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항공우주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거 역시도 작년이죠. 작년 10월 달에 고등훈련기 미국 입찰이 실패를 했어요. 굉장히 커다란 악재죠. 미국에 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 미국이라는 것은 뭐 항공우주사업이 뭐전 세계 절대적 1위 국가가 되겠는데, 거기에 이제 고등훈련기를 뭐 파는 거로 결국 결정이 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막판에 입찰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투매가 나죠, 투매가.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매집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 매집 이후에 이제 그 여진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했지만 어때요? 주가는 안정을 찾고 꾸준하게 이제 뭐 가격 기간 조정을 왔다리 갔다리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주가가 도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제가 이거를 만든 시점이 이제 한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봐야 되고요. 무조건 뭐 우리가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 고 획일적인 틀 내다 놓고 무조건 사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다음 장을 봐야겠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입니다. 펀더멘탈이고, 두 번째 뭐 재료라든가 뭐 시장 흐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펀더멘탈 실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악이 어때요? 실적 최악이 2017년도였죠.
매출이 2조 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천억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던, 작년에 좀 올랐죠. 올랐던 배경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미국 고등기 입찰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되는 상황에서, 좋아지는 상황에서 악재가 났단 말이에요. 이뭐 한국 항공주라는 게 공기업인데, 그거 재료 하나만 물어줄 회사는 아니죠. 자, 하여튼 2018년, 작년에는 1,400억 흑자 전환이 됩니다. 매출도 제법 많이 늘었어요. 2조에서 2,700억이니까. 올해 예상 매출액은 작년도를 넘었었죠. 작년도 넘어서고, 영업이익이 2,880억 정도, 거의 뭐한 3,000억에 육박합니다. 이러면은 매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는, 야, 그 입찰 하나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좋아진 회사다. 그리고 지금 시장 환경이 지금 보호무역주의라 계속 뭐 극우다 하면서 군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죠.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장 환경, 시장 맥락에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주도주 논리를 보게 되면 시대 흐름과 일치하는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항공주가 주가가 이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 맥락, 환경도 맞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도 맞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주가를 우리가 흔히 뭐 복잡계다 혹은 랜덤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주 일정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 이거는 극비 노하우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죄악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 재산이라는 것은 나와 혹은 내 가족을 담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시세 형성의 절대적 원리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이거 역시도 조세 그랜빌 이론입니다. 목욕통 이론인데, 시세 원리를 욕조에 비교한 거예요, 욕조에. 그래서 주가가 제일 바닥에 있을 때는 1급 투자 세력 혹은 큰손 세력이 먼저 욕조의 맨 바닥을, 주가의 최저점을 장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 투자가 그거보다 높게 사고, 세 번째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사고, 마지막에 결국은 개인 투자가들이 산다는 것이죠. 그럼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1급 투자자 세력이 빠져나가겠죠. 호재를 언패물 삼아서 주식을 분산한다. 그 다음에 프로가 빠져나가고, 기관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나중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철저하게 피를 흘리면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각 파동에 따른 이제 대중 투자 심리. 1파동, 1번 파동은 감성이 지배합니다. 악재가 지배하죠. 3번 파동은 이성적으로 올라가는 파동이에요. 악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호재가 등장하고, 마지막 파동은 야성이 지배합니다. 야성. 사람이 감정적으로 사는 거죠. 호재가 지배하죠. 항상 좋아 보이는 것, 확인된 것에만 사는 게 대중들의 심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세 형성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고, 실전 투자 여러분들 적용하시면 반드시 성공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한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배전의 노력으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